자, 제 옆에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종연구소에서 연구를 예, 활동하고 계시죠? 연구와 활동. 수석 수석연구위원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외교 현안이 많은데요. 네, G7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 G7이란 거는 이제 1970년대에 생긴 건데 네. 오일 쇼크 때 네. 에, 세계에서 제일 그 잘 사는 나라들, 부자 나라들 예. 일곱 개 나라가 모였는데 아. 그 당시는 정말 세계에서 1등에서 7등까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중국이 2등이고 5등이 인도고 네. 8등이 한국이고 네. 9등이 러시아고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브라질 인도네시아 뭐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방 선진 7개국이지 네. 세계에서 1등에서 7등은 아니고 아하. 그러니까 가치로 볼 때 미국을 추종하는 자유와 민주 세력의 그중에 좀 잘 사는 나라들 모이는 데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8등이니까 네. 기시다가 사실 초청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옆에 문재인 정부 장인애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초청했잖아요. 네 번째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네 번째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예.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요. 네. 근데 G8으로 이렇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대체로 우리를 초청을 하죠. 네. 그거는 이제 외교를 꼭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낮았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미국과 일본의 줄서기를 1차적으로 완성을 하고 네. 그리고 가치 연대를 강조하면서 서방에 우리가 맨선봉장이 되겠다 네. 약속을 하고 온 거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원하는 거는 대부분 이뤘는데 네. 이제부터 과제가 많이 남았죠. 그래요? 상대 쪽이 있잖아요. 아. 반대 쪽에 대한민국이 평화를 누리고 예.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하고 평화 통일로 가려면 예. 미국하고 일본이 해줄 수가 없죠. 그럼요. 독일 통일을 봐도 독일에 가서 물어보면 90% 이상이 다 골파초프 때문에 골파초프 덕분에 통일됐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 쪽 진영에서 반대를 안 해야 통일이 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결사 반대를 하면 절대로 못하죠. 우리는. 네. 그런데 이제 통일은 물론이고 북핵 문제 해결 네. 또 평화 체제 구축 네. 그 다음에 북한에 무슨 뭐 변고가 났을 때 그걸 잘 원활하게 해결하는 거 이거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시면서 미래 일본하고 관계 정상한 거를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보면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래가 무슨 미래인지 모르겠어요. 미래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가까워야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과제가 많이 남았다. 용산에서는 이제 그 경제 외교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사실 그 정상회담은 많이 했습니다. 12번, 일주일 동안에 12번 정상회담을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 이제 나눠서 본다면 한국을 찾아온 사람들도 꽤 있고 독일 총리 처음에 이제 캐나다 트리도 총리부터 왔고 독일 총리도 왔고 네. 그다음에 EU의 수장 두 명이 왔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더니 우리만 초청한 게 아니라 다른 또 G7 아닌 나라들도 있잖아요. 인도 모디 왔어요? 총리도 왔고요. 그다음에 브라질도 왔고 브라질도 왔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그다음에 젤렌스키는 화상으로 참석한다더니 갑자기 뭐지 와서 선보려야 되니까 성의를 표명해야 되니까 베트남도 왔었어요. 베트남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만나. 그래서 이제 용산의 설명은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제 캐나다는 우리 찾아왔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원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베트남도 히토류가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하고도 했고. 그다음에 캐나다하고도 했고 네. 그러니까 네 나라 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거든요. 거기당 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이 잘된 나라 일본하고 독일하고도 정상회담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마크롱 빼놓고는 대부분 다 만난 셈인데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유 진영의 선봉장이 돼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맞붙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해서 박수 많이 받고 온 거죠. 근데 그게 꼭
박수 받았다고 또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게 좀 전에 우리 경제 평론가가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중대 한한령이 지금 발동될 거다. 네. 그러고.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하고 SK 해닉스 완전히 죽을 맛이고. 네. 대중무역 수출 적자가 계속해서 적자고. 네. 막을 길은 없어지고요. 네. 더 심해질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이제 그 우길승천해서. 네. 우리의 기술 수준을 막 다 따라잡았어요. 지금 남은 게 반도체 하나 남았습니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배터리였는데 예. 배터리 1등도 CATL이라고 네. CATL 한 회사가 세계의 33%인가래요.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뭐 삼성 SDI도 있고 예. 뭐 SK온도 있지만 네. 세계 다 합쳐도 CATL 하나가 안 됩니다. 네. 거기다가 디스플레이도 거의 따라와서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반도체. 남은 게 반도체 하나예요. 네. 그런데 제 친구들 이제 중국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하는 애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예. 중국 애들이 요즘 꽁하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무섭대요. 중국 당국이 어떤 철퇴를 지금 내릴지 모른다는 거지. 한국시보에서는 네. 연일 네. 한국에 대한 비난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다고 그러대요. 중국에서 막상 가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살고 있는 거죠. 여기 그래도 수출하는 사람은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중국이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잖아요. 거기서 공산당에서 한번 찍으면 그건 지금 문 닫고 나와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중국하고 아주 뭐 좋은 관계를 안 맺더라도 예. 나쁜 관계를 하면은 우리나라 예. 경제가 안 좋죠. 그리고 이게 골병이 드는 게 이제 관광객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장품 뭐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음악, 영화 이런 문화 진출 이게 다 막히네요. 콘텐츠를 다 막. 사실 우리가 오징어 게임 같은 건 넷플릭스에 돈 엄청 벌어졌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넷플릭스 뭐 투자를 얻어왔다 그러시는데 그거 10배 이상 벌어졌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드라마만 만들면 넷플릭스 다 대박 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근데 그 제가 오징어 게임 왜 얘기했냐면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봤는데 그래요.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봤다는 거죠. 왜냐 한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전부 거래는 끊어져 있고 불법으로 보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우리가 못 벌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네이버 접속이 갑자기 중단됐다고 했다고요?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보여주는 거죠. 중국이 까불지 말아라. 네. 근데 지금 요번에 그 소위 그 정부에서는 성과라고 할 텐데 네. 미사일 방어 이게 북한의 북한의 안보 위협이 우리 외교 정책의 명분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대북 억지를 위해서 이제 핵 억지를 강화했다고 이제 볼 수 네.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했어요. 네. 미사일이 발사하는 것만. 근데 이제 재반 미사일 정보를 다 공유화해서 실시간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3불이라고 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중에 그거는 중국에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할 방침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건데 중국이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큰데 네. 중국이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모종의 제재를 하죠. 어떤 게 예상됩니까? 원장님 보시기에는. 글쎄 뭐 일단은 지금 하던 걸 지속하는 거죠. 한한령을 지속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얼굴 보긴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반도체를 하면 제일 우리가 힘들긴 한데 한국의 반도체 생산의 40%를 중국에서 하잖아요. 글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볼모로 잡혀 있는 건데. 몇십조 투자. 근데 중요한 거는 몇십조씩 투자했죠, 각각. 중요한 거는 중국도 지금 반도체만큼은 우리한테 뒤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제품을 안 쓰면은 자기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싶어도 좀 참고 있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크론 제재했잖아요, 중국이. 근데 미국이 염치 없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뭐냐면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그중에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예요. 네. 근데
대만에서 하는 TSMC는 비메모리라는데 네. 비메모리는 전략 물자고 메모리는 전자산업계의 볼트와 너트라 그러는데 이 1등은 삼성전자, 2등 하이닉스, 3등이 네. 마이크론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경쟁사란 말이에요. 예. 근데 미국이 수도 없이 많은 회사들을 지금 중국을 제재했잖아요. 그럼 중국도 국가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제재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중국의 반도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부족분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팔지 마라. 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미국이 이걸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정부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뭐 개인 기업인데 정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 우린 민주주의고 시장 경제인데 기업이 알아서 할 겁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엄청 고민일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풀어주는 게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아쉬운 게 그걸 풀어주는 게 정부잖아요. 그거를 막은 게 미국 의회가 법으로 IRA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막은 거거든요. IRA법하고 반도체법 두 가지를 만들어서 작년 8월 달에 대통령께서 의회에서 연설해가지고 박수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그걸 했어야죠. 우리 제가 미국과 함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제정하신 법 때문에 어려운데 조금 좀 우리 기업들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시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마디 하셨으면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아마 박수 엄청 받았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 그 이번에 G7 회담의 회의에 참석해서 기시다하고 함께 한국이 원포 희생자 위령비에 히로시마를 갔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장님? 아, 이게 77년 됐는데요. 77년 만에 한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네. 거기 그 희생자 그 피해자도 생존하신 분이 있고 2세, 3세도 있는데 막 정말 감격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 지도자가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근데 안 간 게 뭐 일부러 꼭 안 갔다기보다 한일 관계 안 좋고. 네. 근데 안 좋은데 일부러 히로시마 도쿄가 아니잖아요. 네.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데 가면은 가뜩이나 안 좋은 한일 관계 더 나빠지기도 예. 하고 일본에서 되게 싫어하겠죠. 그 일본에서 굉장히 홀대했거든요. 거기 위령비를 그 거류민단 우리 네. 동포들이 네. 돈을 네. 걷어서 한국에서 제작해서 가져갔는데 네. 그 공원에는 들여놓지 마라 그래가지고 한동안 못 들여놓다가 1999년인가에 들여놨는데 네. 1999년에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있잖아요. 그 오부치가 한번 참배하고 아무도 안 했어요. 네. 요번에 기시다가 갔는데 기시다가 한 건 나름대로 건 성의를 보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 네. 근데 한국 지도자는 처음 갔었고 그러니까 너무 참 한국 지도자들이 좀 무심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기시다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참배만 하고 딱 한마디 했는데 뭐냐면 우리의 참배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근데 기시다의 의도는 뭐냐면은 히로시마가 자기 지역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를 좀 이렇게 띄워주려고 거기서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난징에서 30만 저 동북 삼성에서 생사람 잡아다가 생체 실험도 하고 전범 국가잖아요. 전범 국가죠. 그 전쟁 가해자잖아요. 가해자인데 그리고 징용도 하고 네. 위안부도 하고 하, 못된 짓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고 네. 우리도 피해자다. 네. 원폭을 맞았다. 네. 근데 거기서 우리 동포가 몇 명이 죽었냐면 3만 명이 죽었어요. 5만 명이 피폭당했고 3만 명은 사망했고 2만 명이 이제 그 자손과 본인들을 몇 명 살아있는 건데 그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왜 3만 명이나 거기 있었겠냐. 그 절반은 다 끌고 간 겁니다. 그렇지. 강제 노동력이기 때문에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 그냥 우리 같이 피해자야. 코스프레 한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 따라갔으면 사실상 네. 기시다가 말씀 들어보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네. 한 건데 네. 자기 네. 전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따라갔으면 야 강제 동원 이거 한 거 말이야. 네. 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에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셨죠. 기시다 총리가 서울 와서 이렇게 소감을 얘기해 준 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가슴 아프게 오늘 이렇게 나랑 같이 참배한 거 굉장히 용기 있는 일본에서는 많이 욕을 먹을 텐데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셨죠. 그래서
근데 저하고는 이제 공감이 되진 않아요. 네. 왜 칭찬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갔을 땐 기시다하고 이제 워낙 친해졌으니까. 네. 이 전범 국가가 마치 전범 국가 아닌 것처럼 피해자 네. 코스프레 하는데 내가 의리로서 말이야. 오므라이스 하고 폭탄주 했으니까 따라가 준 거야. 참배한 것 자체는 그래도 아니, 그런 의미가 좀 예. 쳐주지만 그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오히려 잘난 척을 한다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좀 너무 과도하게 나간 거지.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진짜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포 희생자 위령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진짜 안타깝고 네.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래요. 네. 네. 하여튼 우리 정부가 세운 것도 아니고 교민들이 네. 돈 모아서 세운 거. 네. 자, 근데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고 막 그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그리고 안녕. 굿모닝. 그게 보도마다 다른데 예. 보수 언론에서는 5분 했다 그러고 네. 진보 언론은 2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2분에서 5분 사이인데. 네. 근데 사진 찍는 거 포함해서 2분에서 5분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참모들 얘기는 네. 미리 다 조율한 거고 정상 들은 거죠. 아,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렇게 2분처럼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젤렌스키하고 그 우리 윤 대통령 또 바이든하고 면담이 잡힌 거예요.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가 또 바이든은 또 바로 가야 되잖아요. 네. 미국의 지금 부채 정부 부채 연한 그 협상하는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지금 이달 말까지 예. 안 하면 부도입니다. 예. 근데 뭐 걱정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뭐 미국 하원 의장이 이제 거기 대표로 대통령하고 하는데 하원 의장 얘기가 뭐 늘 이래였지 않았냐. 아.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걱정이 많아요. 네. 한국 증시 같은 건 거기에 휘청휘청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왜냐하면 그게 대선하고 관계가 있거든. 아. 거기서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내가 돈을 좀 더 줘서 부도를 막아줄 테니까 내년에 돈 펑펑 쓰는 거 좀 줄여라. 그래야 자기들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야당이니까. 근데 여당은 돈을 많이 써서 그렇지. 이렇게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고 야당은 돈을 줄여라. 맨날 부도 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들도 알 거예요. 이달 말일쯤 아마 전격적으로 타협됐다. 그렇게 그건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2분 한 거나 해도 서로 바빠서 그렇다. 그런 건데.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미사일 방어 얘기죠. 미사일 방어를 지금까지는 경보 정보만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모든 미사일 정보를 태평양 사령부가 중계를 가지고 한미는 실시간, 미일도 실시간이거든요 지금. 근데 한일은 실시간이 아니에요. 네. 주소미아가 있어도 실시간이 아닌데 그거를 실시간 역할을 태평양 사령부가 해서 실시간으로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겠다. 는 건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그런 가만 안 있을 수 있다는 바로 그거죠. 근데 지금 정상들은 안 했지만. 다음 달 2일 며칠 네. 안 남았잖아요. 네. 며칠 뒤에 싱가포르에서 뭐가 있냐면 아시아 안보 회의가 있어요. 예. 거기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합니다. 그 뭐 하겠어요? 그거 합의할 가능성이 크죠. 중국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도했던 한한영이라든가 예. 이런 거는 야 이러는 거 있는 거냐? 한한영은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진짜로 이를테면 요소수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요소수 가지고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네. 요소수 같은 경우 비유사한 게 한 100개 이상 되나 봐요. 그중에 한 5개만 골라가지고 한국에 수출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아니라 한국에 주지 마라.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뭐 요소수 사태가 5개가 한꺼번에 벌어진다고 보세요. 5개만 골라서 해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중국이 우리가 무서워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물 건너갈까 보다 생각해서 조금 지금 자제해 왔는데 이제 아무리 잘해줘도 한국이 중국하고 관계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요소수 같은 거 5개나 10개만 골라가지고 하면 우리 아마 항복해야 될걸요? 물 끓고 빌어야 되는 요소수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소수 같은 게 100개 정도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무슨 깡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배짱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방향은 중국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으니까 다변화해가지고서는 우리의 의존을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야 뭐. 근데
그거를 다변화하기 전까지는 사이좋게 지내야 될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하고 뭐 아주 잘 지내라는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한테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이 조금 미안하니까 예. 한국하고 일본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어요. 글쎄, 그게 이제 빨리 가면은 7월 달에 간 거고. 가서 또 뭐 해요? 가서 거기 가서 뭐 자주 만나 가면은 뭐 이제 아 이제 변화하는 게 그 지금 그 저 뭐 반도체 얘기도 해야 되고 미래 기술 협력도 해야 되고 근데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뿐 아니라 경제 그런 그리고 미래 기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태 전략이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잖아요. 그 이렇게 공조해서 하자. 결국은 뭐냐? 동북아에서 나토 같은 걸 만들려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 미국의 패권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패권이 쇠퇴하니까 힘은 많지 않고 자기의 재원은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해야 되는데 굳이 미국이 나서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기시다도 요번에 한국을 데려다가 한국을 중국과 러시아에 쌈시키고 자기는 뒤에서 구경하자는 거죠. 얼마나 기민하고 영민합니까? 근데 아니, 잘못된 건 우리가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런데 그걸 자처하잖아요. 나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용산에서 제발 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저 오키나와에 있거나 아니면 뭐 하와이쯤 있으면은 한미일 공조하는 건 너무나도 좋죠. 일본을 앞세워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니까. 근데 우리가 맨 앞에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상호가 이상한 거죠. 상호가. 이 뇌 구조가 이상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앞으로 과제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남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안 할 것 같아. 내구조가 이상해. 암만 얘기해봐야 안 돼. 저 간단하면 얘기할까요? 후쿠시마 네. 지금 시찰단. 아, 시찰단. 예, 요 문제. 이게 지금 갔다 와서도 저 해소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민주국가잖아요. 네. 근데 네 개나 다섯 개가 없어요. 뭐가 없냐? 첫째, 이게 사찰단이 돼야 되는데 예. 사찰단이 아니라 시찰단이에요. 아니면 그 뭐 감찰단이라든지 예. 점검단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냥 시찰단이에요. 시찰이란 건 뭐냐? 기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설명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량식품 신고가 들어왔는데 불량식품은 안 보고 불량식품 만드는 공장에 가서 어떤 기계로 만드니 그 기계만 보고 오는 거예요. 아니 식품 자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없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시료 채취가 없어요. 아 시료 채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채취한 걸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못 하지. 그다음에 단장 빼놓고 21명이 갔는데 20명의 명단이 없어요. 공개 안 해요. 민간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요. 네. 언론도 그다음에 취재단이 없어요. 그 도대체 뭐 깜깜이 기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숨고.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저는 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갖고 뭐 제2의 광우병 그걸 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도대체 가서 왜 보고 왜 검증을 하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그렇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질문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다 빼고 그냥 과학만 하는 사람만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 과학하는 사람 하면 시료 채취해가지고 검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럼 도대체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그 방류를 허용해 주려고 간 것이 아닌가라는 맞아.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갔다 와서도 아마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근데 들고 나오는 게 지금 IAEA 그 네. 과학적 근거가 있다. 왜 거기에 덤비냐 이런 건데 그 첫눈 보이세요. IAEA는 네.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아닙니까? 네. 원자력 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는 기관이에요. 핵발전소가 계속 운영이 돼야 돼. 그러면 이게 별 문제 없다라고 해줘야 되는 기관인 거예요. 거기다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죠. IAEA에서 이게 뭐 나쁘다 그러겠어요? 원자력은 안전하다. 잘만 하려면.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원자력을 잘만 하려면 가장 과학적으로만 활용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에너지다. 그러니까 IAEA가 그거 하는 것이 국제보건기구여야죠. 건강과 아니면 환경기구, 그린피스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이가
그리고 IA 전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어요. 글쎄, 그랬다면서요. 꼭 뭐 일본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방류하라고 그랬다면서요. 뭐 2015년. 아니, 당연하지. 자기 나라 애국자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고 그다음에 그 너무나 많아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보관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송파에 가면 석촌호수 있잖아요. 예. 그 유원지 있잖아요. 무슨 뭐 놀이터 앞에. 예. 석촌호수의 4분의 1 분량이랍니다. 그럼 뭐 석촌호수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거기 4분의 1. 거기서 매장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일단. 그러니까 육지에 매장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걸 방류하겠다는 건 전 일본 정부 자체도 모르겠어요. 일본 국민들 자체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늘도 아침에도 인터뷰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바다 근처에 사는 후쿠시마 농민 어민들 그런 사람들은 아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거 방류하면은 누가 여기 오겠냐, 누가 여기 물고기 사겠냐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일본인들도 엄청 반대가 심한데 한국에서는 별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